고기 돼지의 특유의 냄새를 제거해주고 고기를 육질을 부드럽게 해줘요. 고기의 잡냄새는 물론이고 육질까지 생각한 사장님. 핏물 말끔히 뺀 돼지고기는 더욱 깔끔한 맛을 위해 48시간 좋은 숙성에 들어간답니다. 이러니 손님들이 고기의 맛을 알아볼 수밖에요. 이러니 탕수육만 팔렸죠. 잘 숙성된 돼지고기는 아침마다 반죽에 들어가는데요. 탕수육의 바삭함을 살리기 위해 사장님표 고구마 가루까지 듬뿍 넣어줍니다.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탄생하게 됐다는 사장님표 비법 반죽입니다. 이야, 이 맛있는 소리 들리십니까? 이 튀김은 소리부터가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하나 먹으면 안 돼요? 아, 이거 초벌로 해보신 건가? 깨끗하게 튀긴 탕수육을 어? 상온에서 식혀준 뒤 가위를 든 사장님. 아니, 일일이 고기를 왜 자르는 걸까요? 한 입에 드시기 좋게끔 이걸 잘라주는 거예요. 야, 이거 번거로움 쓸 텐데. 조금만 양이 엄청나잖아요. 아, 자를 양이 너무 많아서. 네. 아이고, 피디님. 700인분이라지 않습니까? 엄청난 양에 벅찰 수밖에요. 지금은 출근한 상태고 또 한 번 또 튀겨야 돼요. 두 번 하면은 너무 기름지거나 튀김옷이 두꺼워지지 않아요? 아니죠. 두 번 하면은 지금 기름이 쭉 먹었잖아요. 지금 처음에는. 먹은 상태인데 이제 익으면서 이제 기름이 다 배출되는 거죠. 오랜 장사의 노하우. 두 번 튀겨냄으로써 오히려 기름기가 쭉 빠진답니다. 신기하네요. 노릇노릇 이 맛있게 튀겨진 탕수육을 보십시오.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려 김치? 정확히 시작됐어요 이제. 3분 40초 3분 40초 오븐행을 끝내며 고마워. 일단 이 바삭한 탕수육에 고소한 치즈가 제대로 내려앉았습니다. 그 느끼함을 잡아낼 비장의 무기 김치? 볶음 김치와 빨간 소스까지 가득 올려주며 아 이거 맛있겠네. 소스가 환상적인 맛의 하모니. 김치, 피자, 탕수육, 김피탕입니다. 이거 뭐 느끼하고 이런 것도 없어서 계속 들어가죠. 한 번도 맛보지는 사람은 있어도 와.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김치 피자 탕수육의 특별한 맛. 유연할 것 같아서 안 올라 있거든요. 근데 친구가 하도 가자 해서 왔는데 딱 먹고 가볍게 그냥 다음에도 되겠다 싶었어요. 아 저도 찍높하거든요. 근데 이건 구워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구워서는 절대 안 먹거든요. 절대. 근데 이건 용서할 수 있어요. 이야.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요. 소스가. 아, 매워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맛있는 거. 소스를 찍어 먹던 사람까지도 부어.